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가 연이어 나왔습니다.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서 지난해 말 있었던 석포재련소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.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. 수사 과정에서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조 공정 가동 결정을 내린 게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고 대피로에 전지 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.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? 박영민 영풍 석포재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재련소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탱크 모터를 교체하다가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작업 현장에는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민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. 유가족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네,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.